안녕하세요. 나중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ASUS의 FX517 총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3가지를 가지고 왔지만 실제 이 제품 보여드리는 건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어차피 생긴 게 다 똑같습니다. 사양이 어떻고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치가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3개 모델의 외관이라든지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램, SSD, 그래픽카드 요거 3개만 스펙이 상이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SSD랑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변경을 했을 때 세 모델 차이 없게 똑같이 원하는 만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변경이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래픽카드의 성능에 맞게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이 모델에 들어있는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12세대 인텔 코어 i7-12650H가 들어있고요. 확실히 요즘 노트북을 옛날에 비해서 코어 스레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무려 10코어 16스레드입니다. 성능 코어가 6개, 효율 코어가 4개가 들어간 빅 리틀 구조의 프로세서입니다. 요거 성능적인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조금 핵심적인 거, 예전에 이제 옵티머스 들어가 있는 노트북들 막 옵티머스 끄고 써야 된다, 안 그러면은 성능저하 엄청 심하게 생긴다 막 이랬었잖아요. 논 옵티머스, 묵스 회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성능적인 부분에서 더 이득을 보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외관 소개를 조금 해야겠죠. 우측을 보시면은 센터에 USB 3.0 A타입 포트 하나가 있고요. 쿨링 홀이 하나가 있고 켄싱턴 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공기 배출하는 곳 양쪽에 두 개가 있고 왼쪽을 보시면은 랜 케이블 꽂는 곳 하나, DC 어댑터 꽂는 곳, 풀사이즈 HDMI 그리고 USB-C 타입 포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썬더볼트 4를 지원을 하는 포트고요. USB PD 타입 충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USB-C 타입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초고속 충전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USB A타입 3.0 포트 하나, 이어폰 헤드셋 꽂는 3.5mm 포트도 하나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도 보시면은 쿨링을 위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쿨링홀을 뚫어둔 걸 볼 수가 있고 그 쿨링홀들이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당연히 쿨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끼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 자체를 올려두고 고무 슬립패드도 달아둔 모습입니다. 중간중간 공기가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뚫어놨고요.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5.6인치 IPS 패널 QHD 해상도의 165Hz의 최고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요. DCI-P3 세격 100% 지원에 밝기가 300니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 테스트 한 결과에서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키보드 같은 경우는 WASD FPS 열 같은 경우는 얘들만 투명 키캡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게이밍 키보드처럼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사이즈 키보드를 탑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거나 할 때도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밑에 터치패드도 있고 터치패드 사이즈 자체도 가로로 굉장히 긴 편이라서 사용할 때 크게 무리 없이 저는 사용할 수 있었고요. 테스트로 이제 넘어가서 색 테스트부터 먼저 결과 알려드리면 색온도 자체는 6500K 기준으로 거의 근사하게 맞춰졌지만 RGB 밸런스 자체는 완벽하게 맞게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색을 봤을 때 약간 그린 쪽으로 틀어져 있을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감마 자체는 이 정도면 괜찮은 축에 속하고 명암비 자체는 1100대1 수준으로 IPS 패널 중에서는 굉장히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암비 부분에서는 굉장히 패널 품질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밝기 자체는 스펙에 적혀있는 300니트 수준으로 굉장히 잘 측정이 됐습니다. 색역 부분은 DCI-P3 기준 98.6%로 측정이 돼서 스펙상의 DCI-P3 100%를 거의 뭐 벤치 오차 감안하면 만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널의 응답수도 부분 측정 결과로 넘어가시면 저 이거 처음 측정해보고 확실히 게이밍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겠다 싶었던 부분은 평균 G2G가 4ms 이하로 측정이 됐습니다. 데스크탑에 진짜 좋은 IPS 패널 모니터들 막 이런 애들 측정을 하더라도 이 정도 응답 속도가 나오는 패널이 거의 없거든요. 최상급 친구들만 이 정도 수준이 측정이 되는데 이 친구가 그 정도 응답 속도가 측정이 돼서 게임하는 데는 적합한 패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전사항 부분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오버슛 부분은 평균 수치가 11%로 측정이 돼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 살짝 보이는 수준이긴 하지만 게임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관련으로 넘어가면 CPU 가장 기본적인
CPU 테스트인 Cinebench R23 멀티코어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점수가 13,000점이 나왔습니다. 데스크톱 CPU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코어 16스레드 제품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10코어 16스레드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코어가 6코어 그리고 효율코어 4코어에다가 노트북 CPU이기 때문에 전력 제한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스크톱 CPU에서 8코어 16스레드 제품들하고 풀 연산한 부분에서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여기 들어간 IPC가 굉장히 높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도 웬만큼 부족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게이밍 부분 테스트로 넘어가면은 3D마크 타임스파이 결과를 보시면 RTX 3070 들어간 제품으로 벤치마크를 했는데 결과 자체가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RTX 3070이 전력 제한이 105W급인 제품이기 때문에 3070 같은 경우는 노트북 라인업들에서 좀 비싼 애들 막 상위 라이너 친구들 같은 경우는 140W까지 풀려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전력 제한이 더 풀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좀 더 나오는데 이 친구는 105W급으로 성능이 제한이 걸린 게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쿨링 성능 자체도 3D마크 타임스파이 벤치한 결과에서도 어느 이상 온도로 크게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CPU하고 GPU의 클럭 유지력 자체도 후반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걸 봐서는 스로틀링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RTX 3070이 들어간 모델에서도 이 정도의 쿨링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 RL 라인업 애들은 전력 소모가 더 낮은 그래픽카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쿨링 성능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왜냐면 합판 깐 걸 보여드리면 히트파이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세 줄이 들어가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쩌리가 전원부까지 이어져 있어가지고 한 줄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세 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쪽에 쿨링이 있는 구조가 3070 모델하고 3060 모델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3060 모델은 제가 지금 안 뜯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 동일하기 때문에 쿨링적인 부분에서는 하위 라인업을 사용을 하시면 더더욱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벤치마크를 진행을 했을 때도 QHD에 지금 프로로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90프레임 이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프레임 같은 거 뽑는데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1080Ti나 이런 거 QHD 모니터 데스크탑으로 썼을 때도 웬만한 게임 하는데도 옵션 크게 타협 보지 않고도 프레임 잘 뽑으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친구가 200만원이 넘어가는 플래그십 라인업 제품이 아니고 가격적으로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하면 전혀 성능적으로 크게 꿀리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가 모델별로 아까 차이가 있는 부분인 SSD 그러니까 저장장치랑 그래픽카드 메모리 요거 세 개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RTX 3050이 들어간 제일 하위 라인업 제품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DDR5 8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RTX 3060이 들어간 그 상위 제품 같은 경우는 DDR5 8기가 메모리가 총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RTX 3070이 들어간 가장 높은 라인업인 이 제품 같은 경우는 DDR5 16기가 메모리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듀얼 채널이 아니에요. 싱글 채널이랑 듀얼 채널이랑 성능 갭 차이가 아무래도 납니다. SSD 같은 경우는 삼성의 PM991A가 들어가 있는데 D램 리스 SSD입니다. 성능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엄청 크게 문제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SSD 자체도 M.2 SSD를 본인이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포트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살짝 아쉽다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저렴하게 이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게 6월 28일 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 시간에 이 제품들을 구매를 하시면 가격 할인 혜택 플러스 여러 가지 제품들도 증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를 가지고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설명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추가로 달아두도록 하겠고 거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